어, 오늘 또 이만감 MC로서 예. 어, 제가 특종을 하나 또 하나 모았거든요. 그게 바로 김정은 첫째 아들 관련입니다. 첫째 아들. 아, 요즘 난리 났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갑을 하면서 김정은의 큰아들 장남이 있을 것이다. 없다. 여러 가지 썰도 있고 카드라도 많았지 않습니까? 뭐 건강 이상설이다. 혼외자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나? 맞아요. 바로 김정은의 큰아들은 빗사이로 막가. 빼빼말은 외소한 체격이었다. 그래서 비공개였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말라서 너무 말라서. 너무 외소해가지고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비공개로 처리가 됐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약간 아들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문제는 외소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뭐야? 속보입니다. 속보입니다. 아,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인데요. 네, 북한은 김정은이 외소한 첫째 아들에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확한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보입니다. 이만갑에서 네,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좀 쓸쓸하구만. 속보입니다. 어떡하다 그런 아들을 낳았대. 내내 이 자식 얘기로 왈가불가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밝힐 터이니 일면 보도 준비하라오. 저도 진동이자입니다. 여기 보라. 최근 연극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장남이 이제 삐쩍 말라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닌가 그? 자, 생각해보라. 내 아들이 삐쩍 말랐으면 이 함께 지도 다닐 때 그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뚱뚱해 보이지 않겠어? 위원장 동지도 후계자 시절에 별로 그렇게 찌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좀 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도 뭐 그렇게 만들면 될 텐데 왜 해필 딸내미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설치고 있는 겁니까? 설치고 있는 건데. 아, 좋은 얘기였으나 마지막에 조금 거슬리네. 맞습니다. 우리 북조선에서는 이렇게 두툼하거나 이렇게 풍채 좋은 사람들을 장군감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 얘기는 꺼내지 말고 뭐 얘기를 김정은 얘기로 하란 말입니다. 저와 관련된 질문하시라며. 질문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보세요.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차량 뇌물을 받으셨다는데 맞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좋다. 그래, 그 뇌물을 받았다? 뇌물 전문가지 뭐.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인생이 뇌물인데 뭐.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기억을 좀 더듬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면 그 뇌물의 정체가요. 바로 그 러시아산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최고급 승용차죠. 아우루스. 아, 진짜 양심 없다. 아니 그런 차가 있어? 아우루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소개했던 자신의 관용차 아우루스입니다. 오늘 러시아 크렘린궁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아우루스 브랜드 차량을 김 위원장에게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루스?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아도 차에 탈 수 있게. 우와, 완전 리무진 같아. 두 나라 순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 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저게 영상에서 보셨지만 북러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가 너무 티를 냈어요. 같이 올라타서 와 이거 너무 보통 그런 거 자랑하면은 뭐 좋은데요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뭐 물어보고 이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아이고 한 대 또 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 작업해가지고 이번에 보낸 것 같아. 대가 없는 선물이 어딨어요. 맞아요. 뭔 대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제 최고급 세단인 아우루스. 아우루스.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우리 뿌찐 형님께서 아우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래서 차 이름도 아우르스 아닙니까? 아우를 좋아하는 마음에 함께 만든 커플카다 이 말입니다. 커플카. 아, 예. 이만갑 동무도 보니까 이 차 받은 게 부러워서 그런 거 봐.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내내 오늘 녹화 끝나고 차 한번 태워주고 가서 타고 싶은 사람들 손 들어. 손 들어. 내랑 같이 북으로 바로 올라가면 되겠다. 웃어. 아. 자동차야 그냥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외소한 자녀가 있다.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밖으로 잘 안 내보내는 거다. 외소한 외모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만약 아들을 그 공식 무대에 내보낸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집중은 아들이 받게 되거든요. 굳이 지금부터 만약 그 아이가 후계자라면 집중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 김정은이가 아들을 내보낸다 그러면 아마 이제부터 줄서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김정은이가 20년, 30년, 40년 권력을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권력의 유지 차원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남자보다 좀 권력과 좀 멀게 느껴지는 북한 사회에서 주애. 주애를 이제 옆에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이제 외소하다 그랬는데 단지 외소한 법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외소하면 아직 성장기 있기 때문에 그럼요. 커봐야 아는 네.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대 기술로 얼마든지 덩치는 키울 수가 있는데 외소하다는 말에 뭐가 포함되냐 뭔가 병약한 부분이 있다고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 김주혜를 대신해서 그러면 짭정 씨 지금 많이 들어보시는데 누구 말이 좀 맞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오늘 이 기자분들이 나온 데서 기대 많이 했는데 이거 다 틀립니다 이거. 난 성주 씨 입장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에게 집중되는 걸 내가 좋아하는데 다른 집중되는 사람은 나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력이 다 나만 보라고. 반정이야. 사실 이제 김정은의 장남설 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 추측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떤 사례라든지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취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 10월에 이제 목선을 타고 탈북한 일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최근 북한 소식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이분들에 대한 취재 이게 가장 지금 북한 전문 기자분들에게는 일종의 좀 그 하고 싶은 취재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 일가족을 우리 윤정은 기자가 직접 만나고 온 겁니다. 하나원에서 보신 겁니까? 하나원이 아니고 이제 당시에 그 홈스테이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중간에 맞아. 이제 사회에 조금 더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1대1로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많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뭐 쇼핑도 하고 이제 뭐 버스 카드 같은 것도 써보고 한국에서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시는 거고요. 통일부 직원이나 안기부 직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그냥 진짜 봉사하시는 어머님들 저희 뭐 50대 어머니들 이번 분들이 이제 그냥 되게 딸처럼 아니면 이제 그냥 동생처럼 봐주셔서 그러니까 홈스테이를 한다고요? 네 그렇게 이제 1박 2일 하면서 한국 가정의 이런 그런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주거든요. 근데 기자님 되게 잘 노리신 게 원래 탈북민들 인터뷰 들어오면 안 해요. 그 가족들도 그렇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하나원에서 취재를 하려고 했으면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저도 이제 나갔거든요. 저희는 어디 갔냐면 음반지 만들고 네일아트 만들고 이런 그 한국 직업 대학교를 체험을 나갔는데 어떤 분이 쑥 다가가고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음반지 만듭니다. 이렇게 말이 튼 거예요. 원래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쑥 다가오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의료 기계 뭐 이런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아 지금 뭘 보나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뭐 세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노련하시고 사실 저희 때는 홈스테이가 없었어요. 딱 유일하게 저희는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하나원에서 돈을 15만 원을 주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쇼핑 체험이라 해가지고 난 25만 원 쇼핑 체험이라 해가지고 자유 쇼핑? 네, 그 하나원이 이제 안성 근교에 있는데 평택의 뉴코아 백화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버스 다 타고 이제 나오죠. 나와가지고 딱 그 봉투에는 15만 원 있잖아요. 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놀랐던 게 청바지 가게를 갔는데 구멍난 청바지가 20만 원인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아니 북한에서는 이거 비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
구멍 났어요. 근데 20만 원인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들끼리 말도 안 된다, 안 된다. 야, 구멍 난 게 어떻게 20만 원이냐.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끼리 돈을 15만 원을 다 못 썼어요. 왜냐면은 여기 가니까 티셔츠 하나가 5만 원. 여기 가니까 신발 하나가 10만 원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안 쓰고 그냥 갖고 다시 하나원으로 들어왔죠. 취재를 하게 된 건 원래 이분들을 처음부터 하겠다는 건 없었고 장관님도 있긴 한데 이제 이 문승현 차관님이 작년에 이제 오셨거든요. 외교부 네. 원래 출신이신데 네. 부처에서는 그 차주 일정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해줘요. 무슨 무슨 차관 뭐 하나원 뭐 탈북민 만남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거는 작년에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잘하면은 보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반 정도의 그런 게 있었고 네. 가서 그냥 팔로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그걸로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식 인터뷰 요청도 아니고 통일부 네. 행사에 온 탈북자 글쎄요 그게 가능한가요? 직접 취재가? 그 통일부 직원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한 게 원래는 그렇게 많이 없어야 되는데 차관님이 오신 덕분에 이제 직원분들도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뭔가 틈이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이게 통일부 직원 양옆에 계속 제 옆에 앉아 계시고 이거를 저분들한테 언제 물어볼지 이거를 시간은 없고 그래서 뭔가 어떻게 물어봐? 그 기수가 이제 6명이 계셨어요. 통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분들 이름도 이렇게 제대로 표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6명 중에 2명 아니면 3명이 이제 그 탈북민 그거일 텐데 한 명은 어리니까 이제 아 2명만 왔구나 싶었고 얼굴들도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하면서 옆에 계속 물어봤죠. 혹시 뭐 목선 이렇게 오신 분 아니야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좀 이렇게 중간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한국의 기자들 뭐 나쁜 사람도 아니다. 물어보고 하면은 그냥 뭐 얘기해줘도 그냥 기본적으로 네가 아는 거는 어머님이 괜찮다. 공주품. 그러니까 충청식으로 한 거지. 괜찮아.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그때 11시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네. 밥 먹으러 이제 이동을 하는 그 중간에 약간 텀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어머니가 그 중간에 도움을 주신 어머니가 약간 저보고 이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두 명 있잖아요. 두 명을 딱 데려가더니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전처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인터뷰할 장소도 없잖아요. 그렇지. 행사장 구석에서 그냥 음악 막 나오고 있는데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김정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탈북 왜 했냐? 뭐 무슨 방송 보고 탈북했냐? 이런 거 한 세네 마디 묻고 티나면 안 되니까 또 점심 장소로 또 같이 이동을 했죠. 네. 따라해주시고 거기서도 이제 막 눈치가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좀 취재했던 운이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윤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뻗치기 전문 기자가 맞아요. 취재를 굉장히 잘 하셨고 하나원 행사를 취재 갔다고 해서 사실은 통일부 차관 일정을 동행한 거지 이 목선 가족을 인터뷰를 허가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취재가 잘 안 돼요. 통일부가 쉽게 인터뷰를 허락해 주지도 맞아요. 않고 그렇죠. 탈북민들이 인터뷰에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윤 기자가 현장에서 끈질기게 뻗치고 버티고 있다가 잘 돌파해서 운도 따랐던 것 같고 굉장히 맞습니다. 취재 잘한 거죠. 저도 이제 음력설에 들어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근데 기자님이 지금 가만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 기자님들이 많이 다가왔었어요. 옛날에 안 합니다! 가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북한에서 인기 많은 얼굴이시고 그리고 말투가 이렇게 조용히 하시니까 기자라는 그 딱딱한 이런 이미지보다 막 말하고 싶어요. 지금 막 이렇게 몸이 가까이 가고. 네, 그래서 부드럽게. 이번에 이제 공연 갔을 때도 그 동생분도 아주 똑똑하게 생기셨어요. 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민한데도 인터뷰를 응해줬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근데 거기서 그 뭐지 유나 씨 같은 분이 또 계셨어요. 봉사자 분들 중에서 한 명이 2011년에 탈북을 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탈북민인 출신이 얘기를 먼저 꺼내 주시니까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분들이 말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지역에 차관님 뜨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지역 언론이 또 붙거든요. 지역 언론이 없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지역 언론도 나중에 보니까 자료만 그냥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자로서의 특권과 성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경쟁 기자들이 이제 오지 못하는 자리에 갔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취재 먼저 첫 번째 이제 성공의 비법이었죠. 근데 이제 저 기대님 그
본사 부장님은 네. 야, 또 샜냐? 얘 어디 갔니? 정훈이 어디 갔니? 야 지금 우리가 알밤 깔 때야? 생각했죠. 근데 또 물고 온 거야. 감독으로. 얼마나? 근데 약간 그 비슷한 게 약간 가면서 이제 이거를 뭐 어디를 간다고 하지만 그냥 허탕치고 오면은 그쵸. 뭐 아무도 안 오고 말만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 하루 놀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좀 억울한 게 있긴 있죠. 있죠. 기다릴 입장에서. 왜냐면. 너 8시간을 거기서 뭐 한 거야? 어, 맞아. 놀러 가냐, 이러면서. 식사 이후에 따로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차관님이 다음 일정이 예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한테 이제 예산 안 가세요, 기자님 하는데 예산 갈 건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이분들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차관님 취재가 아닌데 사실은 사실은 이제 차관님도 뵙지만 검사 그래서 이제 통일부 분들이 이렇게 다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봉사자분들 남아서 이제 가기 전에 그럼 우리 그냥 차 한잔 하자 해서 한 30분 정도 티타임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더라. 조로이기가 좋은.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에서 두 분을 만났거든요. 두 분이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두 분이 이제 자매 관계. 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테이블 자체가 이제 저쪽으로 뭐 한 12분 정도 끝에 이렇게 쭉 앉으시고 늦게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제 언니분이랑 동생분을 여기 앞에 앉히고 4인 테이블에 저랑 이제 그 아주머니. 아까 그 탈북해 주신 그 이제 그 홈스테이 하시는 그 이제 그분 탈북자 주신 탈북자 11년 그분 앉으셔가지고 4명이서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앉은 거예요. 목소리 타신 분들은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분 다 이제 40대고 한 분은 40대 초반 네. 한 분은 40대 후반 그 언니의 이제 그 딸과 그리고 지인의 아들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 그 배로 오신 분이 네 명이에요? 네, 네 명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 두 명이고 그리고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당시에 이제 이 모르는 남자, 이 젊은 남자 왜 있었나 봤더니 이제 지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인이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뭐 돌아가시면서 좀 아들을 부탁해 달라 해서 계속 데리고 이제 같이 일도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는 있었잖아. 임산부. 그래서 그것도 사실 네. 이제 뭐 얘기를 보니까 임산부가 없었고 이거 이제 국정원에서 뭔가 정보를 거짓 정보를 흘려줬거나 그거를 이제 기자가 받아 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신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임신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럼 기자가 최초로 만난 거 아닐까 싶은데 그분들을 기자랑 최초 인터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최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신 거예요. 반대로 고향이로 이제 11년도에 탈북하셨던 이분이 봉사자로 오셨는데 나 때는 이제 뭐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어떻게 요즘엔 탈북을 했냐 그러면서 제가 기자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기자인 것처럼. 아 진짜 궁금하거든요 우리도. 쭉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이야. 질문들이 되게 날카로우시더라고요. 날카로워. 요즘에는 어떠냐, 뭐, 김정은 뭐 어떻게 하냐. 배구분주나 뭐. 뭐 이제 또 심지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땡땡땡땡을 이렇게 보고 왔더라고요. 어? 네, 네 글자? 땡땡땡땡. 김종민 씨 혹시 이거 정답 아실까요? 이분들이 어떤 방송을 보고 그 넘어왔는지. 아 예전에 그 제가 뉴스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이만갑을 보고 그래 나도 이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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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합니다. 어? 비슷해? 비슷하면 아니란 뜻인데 그건 뭐지? 갑자가 들어가거든요. 1박 2일? 갑자? 네 1박 2일도 갔을 수도 있는데 서민갑부라고. 아 서민갑부요? 살아남은 자가 승자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 시작. 단 23제곱미터 가게에서 월 1억 매출을 올리는 서민 갑부가 있다. 하루에 뭐 700만 이상 나갈 때도 있고. 서민 갑부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민 갑부 어떻게 봤지? 보통 저는 이제 USB로 이렇게 본다고 들었었는데 좀 뭔가 강원도 쪽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뭔가 공영 방송이 좀 나왔던 것 같기도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왜 서민 갑부 봤냐 물어봤더니 이제 서민 갑부는 이제 뭔가 페이크가 없다. 실제로 이제 한국 사회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고 이제
그걸 보면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가짜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깨달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구나.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노력하면 저거 내 돈이 될 수 있고. 맞아요. 누가 누구나 될 수 있구나. 이랬어. 저는 서민가포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놨다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에서도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고기를 잡아오게 되면은 그걸 또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안전원이 또 뜯어가고 보위부에서 나와서 뜯어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여기 남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갑부가 되고 또 자기 돈을 그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뭐냐. 저는 이게 엄청나게 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이야기만 들어봐도 살겠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북에서는 참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뭐 먹고 사셨냐, 어떻게 사셨냐 했더니 이제 저희는 뭐 배를 운영했다. 네.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뭔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뭐 선주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있는 그 기업소의 배가 16척이 있는 거예요. 야, 배를 잘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 16척 중에 한 대 소유주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를 구하 이렇게 마련하기까지 되게 힘들었다. 네.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배를 일단 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잠수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바다에 좀 먼 바다에 나가서 이제 조개도 따오고 하면은 그거를 팔아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뭐 손바닥만한 뭐 이 조개를 가지고 팔면은 뭐 돈이 엄청 많았대요. 네. 그런 게 이제 좀 줄어들고 이제 허가된 장소에서만 조개잡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규제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을 벌어도 뭐 여기서 떼가고 저기서 떼가고 하면은 뭐 한 만 원, 2만 원밖에 안 남고 그러면서 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굶어 죽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이 공포감이. 들고 그런 찰나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대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여건만 되면은 탈북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대요.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딸이 이제 좀 나이가 어린 2000년대생인데 이 이제 MZ세대의 딸이 오히려 더 용기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한국 방송을 이제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우리를 품어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엄마랑 이모랑 다 설득을 한 거죠. 가자, 우리 한국 가자. 이대로. 이렇게 있다가 어차피 나중에 굶어 죽으나 한국 가다가 그냥 잘못돼서 죽으나 아니다. 그럼요. 그게 이제 움직여서 이분들이 이제 탈북을 이제 결심하신 거죠. 이래 죽나 저래. 사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서해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작년 5월에 또 서해 바다에서 목선을 타고 또 한 가족이 넘어왔어요. 이때도 사실은 북한에서는 배를 몬다 그러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거든요. 중산층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넘어오냐 했을 때 결국은 그거 같아요. 한국 사회가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아까 서민가포 봤다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노력의 대가를 자기가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아마 이분들도 탈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건 눈으로 그냥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서민가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희망을 줬던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아, 내가 남한에 가게 되면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네. 것을 미리 훈련해 본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여기서 확인된 건 채널A의 서민 갑부는 탈북민들이 탈북하는데 매우 도움을 줬고 타방송의 나는 자연인이라는 탈북민들이 탈북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다라는 거. 아니 그 도움을 줄 수 왜냐면 똑같잖아요. 산을 맞아 똑같지. 아니지. 아 넘어가도 똑같구나. 아, 탈북할 때 산을 타야 되거든. 그럴 때 경험을 쌓을 수가 있지. 아니 나는 자연인이라 보면서 이미 산에 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에 야 저 집을 저렇게 밖에 못 지어. 이걸 나무를 탁탁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딱딱 이음새를 마무리 줘야지. 이러면 평가를 하면서 봐요. 아름한 제 얘기는 제가 실제 탈북민들에게 취재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일단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 루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중국 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만 바다에 목선을 타고 내려온다? 그것도 사실은 뭐 본인들은 뭐 하루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이상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어떤 탈북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되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하신 그렇죠. 것 같은데 앞서서 탈북을 이제 8차례나 이제 했다고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소에서만 그 8번을 보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8차례 나갔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분들 다 한국 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아, 잡혀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잡혀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탈북을 준비하시면서 식량 같은 거 이제 뭐 바다에 하루 있을지 이틀 있을지 모르니까 식량을 좀 챙기고 기름을 이제 한 100kg 정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충분히 챙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22일 날 밤에 10시 반인가 뭐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무튼 그 기업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신 건데 그때가 아마 달이 좀 밝을 때였어요. 조금 달이 차오르는 시점이었는데 좀 더 어두울 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뭔가 뭐 하나 고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고려하셨대요? 뭔가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했다. 조류? 대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센바람주의보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날부터는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오늘 밤에 무조건 가야겠다고 자기가 이제 그런 촉이 왔대요. 감시는 덜할 것 같아. 실제로 이제 물어보니까 그 또 약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잡히면은 그냥 맞아요. 바로 죽으려고 약을 딱 챙겨놓고 이제 정말 그냥 망망대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망대해 정말 아픈 바다밖에 없고 파도가 넘치니까 이게 이제 목선이 승차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승선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 크기도 봤잖아요. 다 몸으로 이게 바다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바닥에 그냥 붙어서 그냥 가고 이제 한 명만 계속 이제 배를 계속 뭔가 움직이고 예, 경운기 같은 속도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 바다요? 2km만 나가고 우리가 보면 잔잔해 보이죠? 2km도 아니고 100m만 나가도 근데 임 기자님 그 동해로 넘어온 케이스는 오랜만인 거예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우연히 아마 넘어왔다가 돌아간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아, 맞다. 아. 그래서 그분들 이후에 4년 만에 넘어오신 거죠. 네, 이분들이. 사실 이게 성공했으니까 사실 다행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33시간을 계속 이렇게 거기서 바다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다가 야, 좀 위험. 사실은 이게 4년 만이다라는 건 성공한 게 4년 만인 거고. 그렇죠. 그 중간에 어쩌면 무수히 많은 시도가 있었을 텐데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너무 느리게 갔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북방 한계선 넘어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제 뒤에서 이런 이제 프레시가 비치고 뭔가 이제 쫓아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래요. 모터는 있는 배였어요? 모터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거의 경운기에 있는 그냥 되게 날가빠진 성인이 걷는 것보다 느리게 오는 거의 5노트 이하 그렇죠. 네. 천천히 보통 이렇게 목선 타고 탈북하면 경비정이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북한 경비정이 따라 붙었다고 해요. 저는 듣기로는 북한 경비정이 뭐 한 2시간 넘게 바다를 계속 수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수색과 이 서치라이트를 피해서 조용조용히 느린 속도로 목선을 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신 거죠.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야, 2시간이나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선이 느리잖아요. 붙잡힐 수 있어요. 네. 진짜 붙잡힐까 봐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그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군도 사실 NLL 넘는 동안 이게 어디 있는지 몰랐잖아요. 찾아내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목선의 높이를 해봤자 1-2m거든요. 파도가 치면 사실은 보이질 않고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 사실 바다에 딱 가보세요. 다 보일 것 같아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2시간 동안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목적의식적으로 찾아도 못 찾는데 우리라고 그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들도 못 봤고 당연히 우리도 못 봤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장소를 봤던 우리 어선에 의해서 발견된 거죠. 근데 이거 자꾸 소용이 이제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발견됐다가 내려가면 발견 안 될 수 있고.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에서 바로 남한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왔는데 대부분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거쳐서 오는 말이에요. 이분들은 바로 내려왔으니까 아마도 북한과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바로 시작을 했을 텐데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게 뭐던가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너무 모른다. 식량 배급 카드라고 해서 뭐 2만 5천 원을 주고 가서 사야 되는데 배급소에서 카드가 있는데도 배급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장마당을 가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쌀값도 뭐 연초에는 막 무슨 뭐 1kg에 뭐 3,800원 이랬다가 연말 되니까 7,000원이고 옥수수 가격도 두 배로 올라가고 100%가 되고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제 북한에도 5만 원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뉴스에는 이게 뭐 기업에서만 쓰인다고 했었는데 5만 원권이 나온 덕분에 뭔가 더 물가가 올라간 것 같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욕만 하시더라고요. 이 김정은 정권 향해서 이제 진짜 뭐 너네 때문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우리 진짜로 다 이렇게 생과 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고 뭐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밥을 못 먹고 죽고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너무 저희가 아는 인식하고 다른 것 같다.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북한에서 배급을 아예 못 받은 지는 꽤 됐습니다. 아, 그래요? 통일부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탈북한 탈북자 6,300여 명에게 네.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배급을 받은 적이 없다. 난 증언을 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더 어려웠거든, 사실은. 그럼요. 때문에. 그 이유는 더 어려웠고, 사실 북한 경제 사정이 북한의 2016년 경제 사정보다 훨씬 더 나빠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목선 타고 넘어온 분들이 배급을 못 받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희가 예측했던 것처럼 북한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졌다라는 반증이란 거죠. 아니, 사회주의에서 배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삽니까? 이미 배급 체계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고 국가가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탈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통일부 발표를 보고 왔는데 통일부에서 계속 탈북민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세습 체제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상식이에요. 사람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생각보다 거기 반감이 적었거든요. 근데 최근 조사를 딱 보니까 탈북민의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있던 4대 세습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북한 사회에서도 지금 그 4대 세습체제에 대해서 반감이 그러니까 더 이상 당연시 여기지 않는 네. 거죠. 반감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셨는지.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또 자연스럽게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 기자 아, 저도 궁금하거든요. 누구를 스카우트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정권. 뭐 말로는 인민을 위하여서 뭐 말끝마다 인민을 위하여 이렇게 막 방송이 나오는데 그런 채널을 아예 그냥 꺼버리고 그냥 돌려버린다. 그래서 이제 주에 저 M9 얼마나 잘 먹길래 통통한 거 봐라. 내가 이제 맞아요. 약간 손사래를 치더라고. 저런 것까지 내가 볼 수 없다. 4대 세습이고 뭐고 이제 저런 꼴까지 못 보겠다. 그렇죠. 어쨌든 김정은은 통일 불가다라고 하면서 우리랑 남남 너희 대한민국 우리 그냥 이거 이제 영원히 끝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콘텐츠 즐겨보는 북한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머리를 지금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지배되면은요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은 앞에 나가서는 그런 척 끄덕끄덕해요. 뒤에 나가서는 다른 생각하거든요. 결국 김정은 정권이 놓치는 것은 마음이에요. 이미 배급을 안 주는 상황에서는 북한 그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정권을 떠났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머리만 지배한대가지고 마음을 지배하는 못하는 정권이 아무리 반통일 저기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언어가 통하고 서민갑부 봤잖아요. 그럼 내려오잖아요. 왜냐하면 서민갑부를 보고 중국에 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대한민국으로 내오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민족에 대한 정서가 아직 북한 사람들에게는 깊이 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의 기자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조금 친해졌을 때 조금 속내를 얘기할 때 제일 큰 공통점으로 애들 키우는 얘기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 단속하라고 저를 감시하라고 나온 보위부 직원이 여성분이었는데 다음에 오실 때 어린이 영어 회화 카세트 테이프 좀 구해다 주세요. 제가 야, 이 엄마가 자기 자식 위해 가지고 영어 교재 남조선 기자한테 좀 다음에 몰래 갖다 주세요 하는 이거를 김정은이가 하지 말란다고 이거를 못 막아요. 젠더랑이 맞네. 그 진심이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북한에 갈 때 이제 뭐 우리로서는 얼마 안 되는 양산이나 여성용 선글라스나 립스틱 같은 거를 갖다 주면서 회담하러 나오면은 자기네들도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평양이니까. 야, 이거 뭐 집사람이라면 또 안 돼요. 거기 통하는 말로 야, 이거 마누라 갖다 줘라. 너 뭐 며칠 동안 못 나왔다고 하고 주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가서 좀 체면 치레 좀 하겠구만 이러면서. 마동석 배우가 연기한 범죄도시 시리즈에서의 첫 번째 1탄에서 윤계산이 연기한 게 조선족 범죄 조직 장첸. 범죄도시 1의 주된 내용은 조선족 범죄 조직과 국내 우리나라 범죄 조직이 불법 도박 사업장을 두고 이권 다툼을 벌이는 내용이 맞아요. 영화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선족 범죄 조직이 아니라 북한 조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범죄 조직과 북한 범죄 조직이 결탁해서 국내에 불법 도박 사업을 벌인 정황을 국정원이 포착을 해서 다 검거한 사건의 빈 이야기를 제가 오늘 취재해왔습니다. 그동안 이게 조선족 뭐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뻗친 마술을 뻗친 북한의 범죄 시도가 여러 건 있었는데 불법 도박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사이트를
우리 범죄 조직과 북한 조직이 연계해서 함께 벌인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와. 자, 이게 북한 IT 조직이 제작한 와. 불법 도박 사이트고요. 와. 이거 북한에서 만드는 거예요? 와. 이게 다 북한 조직이 만든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야, 불법으로 통일을 불법으로 했네요. 네네네. 뭐든지 불법 말 되네, 말 되네, 진짜. 어마네요. 와, 진짜. 아니, 사실 인터넷도 북한에서 인터넷도 잘 안 되는데. 네네네. 이거를 그러면 주 고객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답. 한글도 있어요. 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즐긴 주 사용층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조직이 우리나라 범죄 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서 수천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제작해 무려 100조 원 규모대의 야. 매출을 올린 그야말로 야. 경악을 금치 못할 100조. 사건입니다. 100조 원? 거래액으로 100조. 이번에 국정원이 상당 기간 동안 직접 첩보를 잡고 수사를 해서 우리나라 범죄 조직도 지금 수사 중에 있는 현재 살아 돌아가고 있는 수사 사건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북한 조직 이름이 경흥입니다. 경흥. 경흥. 북한의 IT 조직이고요. 이름은 경흥정보기술교류사. 줄여서 경흥으로 이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이 경흥 범죄 조직의 IT 조직이죠. 우와. 조직의 조직도까지 통째로 빗덜미를 잡았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 조직도를 재구성해봤거든요. 자, 총책이 김광명이라는 사람입니다. 경흥의 단장이에요. 78년생이고요.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이에요. 39호실에 파견돼서 경흥 운영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그 아래에 도박 사이트 개발자인 정류성과 전권욱까지 총 15명의 조직원이 중국에서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면서 우리 범죄 조직의 수고비, 의뢰비를 받아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야, 이게 저도 말이 안 돼. 북한 취재를 저도 꽤 많이 했거든요. 이런 사건은 좀 처음 봅니다. 국정원 이 수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관계자를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국정원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기상천외한 일이잖아요. 우리 범죄 조직이 다른 사람이랑 손잡을 것도 아니고 사모패나 마피아랑 손잡을 것도 아니고 북한이랑 손을 잡고 불법 도박 사업을 벌였다라는 거잖아요. 자, 과연 우리나라 범죄 조직 일당들은 네. 북한인 걸 알면서 손을 잡았을까? 모르고 당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잠시 후 제가 취재한 내용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국정원이 포착한 이들의 주된 체류지, 다시 말해서 북한의 IT 기업이죠. 조직이죠. 경흥정보기술교류사 멤버들의 체류지를 국정원이 영상으로 체증을 해왔습니다. 와, 잡았네. 경흥 이 조직의 기숙사고 맥북으로 작업을 했고요. 야, 위치는 중국 단둥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 단둥시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류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국정원이 포착한 곳은요, 금봉황 복식유한공사라는 이름의 조선족 사업가가 운영 중인 의류 공장인데, 이 의류 공장에 숨어서 북한 IT 조직들이 우리나라 범죄 조직의 의뢰를 받아서 이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서 납품을 한 겁니다. 이 단둥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북한 신의주 압록강을 끼고 바로 신의주 맞은편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이 단동이 80년대 때부터 여기 의류 사업 메카였어요. 왜냐하면 중국 내수도 깡촌이에요, 여기가. 아,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의류범 다 대부분 단동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2012년부터 단동에 살고 있는 그 중국인들보다 더 싼 노동력들이 들어간 거예요. 압록강 교를 건너가지고 북한 국민들이 들어간 거예요. 손재주는 좋고 그렇죠. 인건비는 더 싸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 약 8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단둥이 건너가가지고 의류를 만들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북한 IT 뭐라고 할까 사이버 테러범들이 섞여 있으면 눈에 안 띄겠죠. 그렇죠. 단둥이 최적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쯤에서 가장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국내의 그 범죄 조직이 개발을 맡겼다고 했는데 맡기면서 이 정말 북한 사람인 걸 몰랐을까? 이게 사실 이제 큰 문제잖아요. 북한 사람인 걸 알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 범죄가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까지도 이제 겹쳐지는 거니까 이게 그럼요.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인 맞아. 게 우리가 처벌을 할 때 그렇지. 북한 조직인 걸 알면서도 손잡고 사업을 벌였냐 아니면 모른 채 의뢰를 했느냐에 따라서 범죄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이 추적하던 수사하던 이 국정원도 초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둘 다 열어놓고 수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흥 조직원들이 어떻게 행세를 했느냐. 북한 사람인 줄 알면 아무도 일을 안 맡기고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일을 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중국인인 척 속여서 자기의 신분을 위장합니다. 중국인인 척 하려면 종민 씨 가장 네.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야 될까요? 중국인인 척 하려면요? 일단은... 신분을 알려야죠. 그렇죠. 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야죠. 정답. 그래서 이 경흥 조직원들도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는데 이겁니다. 어머. 야, 대단하다. 야, 이거는 누가 와도 중국 사람 같은데? 자, 중국인 신분증에 본인의 이 얼굴을 합성을 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왼쪽 신분증이 진짜인데 얼굴만 바꿔 낀 거군요. 지금. 예. 자, 그 신분증을 위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위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위조합니다. 경력이 화려해야 사람들이 의뢰하잖아요. 그래서 종사자 경력증명서를 도용하거나 박사, 뭐 상해 교통대 물리학 박사로 위장을 하거나 최고의 경력제 행세를 합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경흥 조직원들이 본인의 커리어를 조작한 화면을 우리 국정원이 정확하게 체증한 화면이거든요. SNS 프로필도 만들었네요. 예. 와. 자,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신분증도 위조했고 경력까지 위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제 뭐 사람들 구해가지고 일해야죠. 그렇죠. 일감을 구해야죠. 어떻게 일을 구했냐면 텔레그램이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일감을 적극적으로 물색했습니다. 그때 한국범죄조직이 그 광고를 본 거예요. 보고 싼데? 반값인데? 반값이야? 싸기구나. 그리고 보니까 경력이 화려하잖아요. 이 정도 커리어가 있는 업체한테 사이트를 맡기려면 첫 번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의뢰해주는 데가 맡아주는 데가 없어요. 두 번째 그렇다 보니까 불법으로 의뢰를 하고 불법으로 제작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이 경흥 조직단은 시가의 절반 정도로 가격을 후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범죄 조직 입장에서도 딴 데보다 시세가 반값이니까 괜찮다라고 컨택을 하게 된 거죠.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의 조직이 단일화를 한 거죠. 자본과 기술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야, 이건 좀 좋은 쪽으로 만나지. 아니, 이력서 한 장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도박 사이트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야, 대단한 실력가들 결국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개발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으로 건당 그러니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를 받은 거죠. 너무 싸다. 또 여러만 넣으면 뭐합니까? 또 보수하고 또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대가로 또 매달 3천 달러를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만 원을 받은 거죠. 거기다가 또 뭐냐면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또 인센티브도 받아요. 오, 그게 우리 돈으로 약 270만 원에서 많을 때는 600만 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돈을 갖다 받은 다음에 1인당 500달러 하니까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또 상납을 해요. 그다음에 상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또 자기들은 또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게 불법 남북 경협이잖아요. 하청 준 거거든요. 하청 준 거고 사실 굉장히 싸게 후려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엄청난 큰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들을 좀 올려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한 개 사이트 가격이 그거고 그렇죠. 여러 개 그렇죠. 하죠. 아까 뭐 천 개, 수천 개라고 했죠. 수천 개요? 그러면 이게 전체 다 모이면 얼마야 이게? 와, 어마어마한 거. 우리 범죄 조직이
북한 조직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 범죄 조직이 평균 단가보다 더 싸게 북한 조직을 이용하고 하청을 준 거라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비극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한다 우리 편.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취재하는 기자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치고 있는 건 이거 사용자가 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피해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는 적대시하라 그리고 국가 대 국가로 가라 그랬는데 김정은의 지시를 받는 해커 조직 경흥은 남측 범죄 조직과 결탁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득을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이 합작 공조가 된 건데 사실 이 과정에서도 또 우리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는 비용도 싸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좋았대요. 말이 서로 통하니까 즉각 즉각 주문하는 것도 아주 민감하게 그렇죠. 디테일하게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해달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게 남북 소통에 또 또 언어가 똑같은 게 또 그런 데 또 쓰이는구나. 왜 그러고 살아?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짭정은 씨한테 물을 건데 이게 일종의 경협인데 불법적인 경협이거든요. 근데 이 경흥 조직이 39호실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바로 직보가 돼요. 얼마를 벌었고 남조선 대한민국의 범죄 조직 뭐 어느 파와 예를 들어서 뭐 삼룡이 파와 함께 손을 잡고 외화를 이만큼 벌었습니다를 보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하는 경협은 안 되고 불법으로 하는 경협은 다 보고 받으셨을 텐데 괜찮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뻔뻔해. 이렇게 뻔뻔해. 100억 가족 중에서 이제 한 개 알고 놀란다는 게 저는 참 우습습니다. 제가 차가 많다고 했죠. 다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제가 좋은 옷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우리 주애가 어떻게 이렇게 풍채가 좋아졌겠습니까? 다 이렇게 어딘가에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만 어찌어찌 보면은 ICBM 연료로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예요. 남조선 인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알면서도 범죄 조직이 의뢰를 했다거나 또는 사용자도 알면서 이게 북한에서 만든 건지 알면서 사용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거의 반역죄예요. 그렇죠. 국가 반역죄에 들어갈 수 있는 죄예요. 엄청난 이 적국과 내통해서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죠.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그 사기로 인해서 이 범죄 수익을 바로 김정은에게 상납한 꼴이기 때문에 큰 처벌이 예상되고 이건... 여기서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범죄 조직은 북한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국정원 수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 조직원들은 북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김준기 기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알고 했다면 이거는 진짜 처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한테 증거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냐. 우리나라 범죄 조직원들이 북한이라는 걸 알고서 거래했다는 증거를 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증거도 갖고 왔어요. 뭐지? 큰 실수한 거다. 그렇죠. 이거는 대화. 아까 경흥의 우두머리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김광명. 이 경흥을 이끄는 단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범죄 조직원과 김광명 단장이 은밀하게 나눴던 SNS 메시지를 국정원이 채증했어요.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김광명이라고 합니다. 경흥이시오. 벌써 물어보잖아요. 경흥 알고 있네. 예, 선생도 경흥에 계시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경흥에는 2011년부터 있었습니다. 웬일이요? 오래 계셨습니다. 성함을 잘 못 들어뵌 것 같았습니다. 범죄 조직 계속 해왔다는 얘기 계속 자세한 신상 정보를 지금 추궁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동지가 최고 윗사람이요. 라고 묻잖아요. 그 사람 북한 사람 아니야? 제가 경흥 교류사 대표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동무 이름을 못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누가 북한 사람이고 누가 우리나라 범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범죄 조직이 이미 다른 김광명이 아닌 다른 범죄 조직과 오랜 기간 일을 해왔다. 혹은 북한이 이런 거 잘 만들어준다. 누구누구가 잘 만들어준다라는 첩보를 다 듣고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보시면 2011년에 난 경흥에 왔다. 부임한 날짜까지 밝혀요. 6개월 이후부터
단기로 나왔다가 14년에 장기로 나왔다. 어머. 야, 이거 저도 총 회사분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총 회사는 모른대. 그러니까 2018년부터 내가 대표단을 책임지고 있다. 2019년부터입니다. 나랑 얘기하면 된다라고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 담당자가 바뀌었구나. 이게 100%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6개월부터 단기로 나왔다. 중국 사람이 나올 때가 어디 있어요? 그건 중국. 아, 그러네. 이게 나왔다는 거야. 단기로 나왔다. 제가 확보한 첫 번째 증거가 이거고요. 그러네. 자, 보다 더 구체적인 두 번째 증거는 자, 한국 도박 사이트 운영자 북한 요원에게 오타 수정을 부탁합니다. 오타 수정. 이렇게 용서해서 오타를 수정하죠. 사이트가 북한식 표현이잖아요. 사이트. 뛰어야 거룩이다. 뛰어야 거룩이야. 왜냐하면 자연스러워야지. 북한식 치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어느 정도 영어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말로 대화를 해요. 한국말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우리 국정원이 다 좀 좋아.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범죄 조직도 충분히 알았던 거죠. 아, 이거 북한 애들이구나.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또 있다고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범죄 조직이 북한의 이런 사이버 테러리스트와 손 잡았다. 이것도 큰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맞아. 모든 해커들의 목표가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일단은 이 북한 IT 테러범들이 이걸 얘기해요. 우리나라 범죄 조직한테 이거 사이트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관리 유지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관리자 권한을 달라고 해요. 당연히 적겠죠. 그렇죠. 관리를 하라고. 관리자 권한을 받자마자 악성 코드를 심어버립니다. 이야. 악성 코드를 심은 이후에 다 털려요. 우리 짝정은의 생일, 이메일, 주소, 김진희 기사님의 사시는 곳 등 다 털려요, 이게요. 사는 곳은 물론이고, 어디서 송금했나, 어디서 게임했나. 그렇죠. 다 털리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무려 1100여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빼가요.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돈 받고 북한에서 다른 제3자에게 팔려고 하다가 이게 국정원한테 딱 걸린 거죠. 끔찍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기도 보면은 연락처 빼오는 것은 일단 쉽습니다. 그랬잖아요. 연락처. 이거를 빼가지고 어디에 넘기냐면 보이스피싱. 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게 범죄가 웹사이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새끼치기를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뭐 다른 범죄로 막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네. 왜? 이제야 들켰는데 뭐. 내 지도세도 모르게 거래하라고 했구만. 아 이거 남조선 승량이들한테 다 걸려갖고 오늘 아주 그냥 이만 가면서 모양 다 빠지는구만 그래. 아니 어떻게 깨톡에 그 대화창까지 털렸는지 내 이야기 같구만. 이 사람들! 다시는 우리 북조선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전하라.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북한한테 털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고귀하신 이용종 선배가 불법 도박을 했어. 근데 사회적으로 저명한 공인이셔요. 북한 조직이 이 신상을 털어 갔어요. 근데 불법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네. 전화를 해요, 이용종 씨. 중국에서 이영종 씨, 그렇지. 이만갑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도박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셨네. 하면서 약점이 잡히는 거. 사모님도 알고 계시나? 아유. 나는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그게 제일 무섭네. 그러니까. 사모님도 알고 계시나? 그리고 폰 털고. 경찰은 안 무서워. 사모님이 무서워. 제일 무서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정하면 이영종 선배 센터장님은 북한을 오래 취재했고 우리나라의 뭐 통일부나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과도 굉장히 긴밀한 취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용종의 폰을 털고 이용종의 개인정보를 털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지. 대한민국 고위급 기자와 고위급 관료가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도 알 수 있죠. 일종의 정보 장사를 북한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얘기는 이번에 덜미가 잡힌 범죄 조직뿐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더 많지. 국정원에서는 더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사실 북한 해킹 조직 관련해가지고 뭐 수없이 라자루스니 뭐니 뭐니 그렇지. 이름도 많이 들었고 이랬는데 맞아요. 이번에 이제 경흥까지 39호실 산하로 나왔습니다. 아, 심각하다. 경민 씨, 몇 개의 조직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이요? 나와서 중국에 있어? 네, 중국에 나와서. 중국에 나서 하는 조직이? IT 관련해서요? 그렇죠. 15개에서 20개 정도? 아닙니다. 우리 당국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적어도 1000개 이상의 조직이 1000개 이상의 조직이 100개 지금 보시면 알지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서너 명이 하나의 조로 해가지고 뭐 심양에 어디 모텔방에서 투숙기간 투숙하면서 유니소. 그냥 컵라면 먹어가면서 우리 청소년들 저 PC방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게 말하자면 자기네들 본업에 벗어난 알바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전산망을 털어서 우리가 사례 나온 건 뭐 몇
몇 억, 뭐 천억을 털어가고 이러는 거는 정말 성공한 케이스들이고 이제 국제 그런 범죄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응력이 높아지고 심지어 탈취해간 코인을 다시 회수하는 것까지도 요즘은 이제 막 나오기 때문에 북한 해커들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나와서 이제 이런 범죄 말하자면 잡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 가는 거죠. 이게 식당에서 버는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잔돈이라도 벌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 개라고 하면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돈이 아니죠. 이거. 한국군의 아주 전략부대. 북한에서 전략부대는 이제 핵무기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전략부대는 소위 그 특전사 소속의 아주 침투부대 중에 또 침투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 소속된 장교가 위관급 장교가 기밀을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 팔아넣는다. 대한민국 대위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그때 당시 2년 전인데 충격적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속 13여단인데 그것은 이제 북한의 우리 참수부대. 참수부대. 예.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부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걸러서 뽑아서 이제 그렇죠. 네, 편성돼. 와, 근데 그런 사람. 자, 이건 신체적으로나 뭐 애국심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맞아요. 가장 뛰어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그 참수부대 소속의 20대 후반의 대위였습니다. 네. 특전사 대위요. 정말 미래가 밝죠. 근데 뭔가 약점을 잡힌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암호명 보리스라고 하는 북한 공작원에게 2급 군사 기밀을 넘깁니다. 어머. 뭐가 포함되어 있으냐면 육군 보안 수칙.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가 무엇을 방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지역을 또 경기네. 어떤 지역을 먼저 타겟을 삼고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넘겼어요. 넘겼어요?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어.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만약에 넘어가서 북한 당국이 손에 쥐고 있다고 하면은 유사시에 남조선이 지금 이런 ABC 지역을 방어할 것 같다. 그럼 피해 가지고 D, E, F를 먼저 치자라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20대 대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정보를 넘겼다는 것 자체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전후에 목숨을 판 거거든요. 말도 안 된다. 와. 야, 진짜 말이 되나? 안 돼. 너무 큰 거를 줬네. 앞서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밀을 넘겼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게 그 첩보 영화들 보시면 대표적으로 007 영화 시리즈를 보시면은 그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첩보 이 요원들이 쓰는 물건. 옛날 영화들 보면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 같은 거 있고 뭐 네. 시계로 이렇게 저 무선 통신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도 역시 그 시계를. 아. 차고 있는 시계. 아 이거를 촬영을. 네, 촬영을. 아 촬영을. 네. 공작원이 이제 택배를 보낸 시계를 이제 받아서. 받아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와, 공작원이 택배로 온 거예요. 택배로 보내. 아 이거 우리나라 이제 그런 거죠. 우편 제도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와, 너무 쉽게 뚫린다. 그럼 무엇을 이제 목표로 활동을 했을까? 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군의 연합 전체 지휘 통제 체계. 소위 K-6라고 하는 거. K-6. 알고리즘이나 들어갈 수 있는 봐서 이제 열어서 접근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이제 권한이 이제 주어진 장교고. 그걸 다 촬영을 해서 이제 넘긴 거죠. 와, 어떡해. 이제 그 사건 이래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거 뭐 다 수칙이나 모든 그 작전 계획을 다 다시 재정비하려면 2년 이상 걸려요. 진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일반 부대의 어떤 그 보안사고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핵심 부대의 기밀을 다 넘겼다는 거는 뭐 저희도 뭐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K-6가 이게 그 단마귀가 뭐길래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런 거예요? K-6는 그 합동 지휘 통제 체계라 그래서요. 군 지휘부하고 각 군대 이들 사이에서 이제 그 군사 작전이나 뭐 지휘 사항 같은 것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육해공군 그리고 미군이 실시간으로 군사에 관한 비밀을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망이거든요. 유사시에는 이제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군사 작전을 다 통제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로그인 영상들 이걸 갖다가 요구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절차가 어떤 건지 그걸 좀 떠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해킹하려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20년 이상 걸린 걸 알고 있어요. 20년 이상. 그러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차근차근 이제 단계별로 이제 구축을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화 시켰는데 이제 이걸 한 번에 다 털어간 거죠. 매국노라. 그걸 또 이제 다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걸리는 거. 야나 팔아먹으면 뭐가 달라. 오늘따라 사실 정말 대범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 대위는 어쩌다가 이렇게 걸리게 된 거예요? K-6 단말기 촬영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사용했는데
이게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포봉을 동원해서 찍었던 거죠. 시계로 찍을 때는 감쪽 같았는데 벌써 폰을 들면 주위에서 수상하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 플러스 12번 이상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본인의 접근 권한이 없는 여단과 대대 작전 계획서까지 촬영을 하려고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우리 군 보안 담당자의 레이더망에 딱 걸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엔 어떻게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냐고 하는데 의외로 이런 유사 범죄들이 많고 돈과 미인계에 많이 당해요. 근데 유사한 공통점. 우리 군도 이제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이렇게 임용하거나 또 사건을 이렇게 수사하는 걸 보면은 대개 거기 보면 채권 채무 관계, 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성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정말 파고 들어갈수록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문제의 대위와 북한 공작원을 연결해 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왜요? 네, 이 대위보다 한 10살 정도 위인 민간인 이모 씨가 있는데 와. 이 사람이 또 여기서 이제 그렇죠.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이야. 자, 이 혼돈의 상황을 제가 또 판넬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북한 공작원 보리스예요. 암호명 보리스요. 그리고 문제의 그 특선사 대위고 군사 기밀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직접 거래를 했다고는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해외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등장한 것이 바로 짜잔 또 있어. 민간인 이 씨예요. 이 민간인 이 씨 누구냐? 가상화폐 투자사 대표입니다. 그 시계형 몰래카메라 누가 이 대위한테 걷느냐? 이 씨. 대포봉 카메라 누가 건넸냐? 이 씨. 그러면 문제는 이 씨와 이 보리스라는 암호명의 북한 공작원은 또 어떤 관계냐? 이념과 사상과 체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 보리스와 이 씨는 2016년경에 이제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 커뮤니티에서 만났습니다. 네. 자, 만나가지고 보리스가 약간 고수였나 봐요. 어떻게 비트코인 투자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투자하라 하면서 무려 가상화폐로 7억 원을 걷네요. 와. 야. 아,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북한이 하라고 했으면 안 받았겠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겠죠. 어쨌든 비트코인, 추정이 잘 안 되는 비트코인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7억 원을 내가 그쪽에 넘겼는데 내가 솔직히 필요한 게 이건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 라인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후의 목숨값을 넘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얼마일게요? 아. 4,800만 원. 4,800만 원. 와, 이거 너무 싼데? 심지어 4,800만 원을 현찰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 이것도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대위가 굉장히 지금 절박한 금전적으로. 아, 뭔가 있구나. 자, 근데 김수미 씨. 예. 그래도 4,80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논다? 이거는 조금 뭔가 그쵸? 상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커다 보니까 뭔가 다른 약점이나 아니면 뭔가 잡혔다. 빚이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약점이 있지 않을까? 있겠어요. 이 정도는 해야 넘기죠. 그 정답은 내가 직접 알려주겠어. 뭐예요? 아, 남조선 사람들 보면 참 그 한심합니다. 네. 아니 무슨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올 줄을 모릅니다. 도박이야. 이게가요? 아니 한국군이 그 심지어 나를 그 죽이겠다는 그 잠수부대 원들이 아니 어떻게 이 조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에. 그러면 대인은 자기가 이런 정말 귀중한 국가 기밀을 북한 공작원한테 넘겼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위는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법원에서 대위의 주장은 나는 보리스가 북한 사람인지 몰랐다. 내가 어떻게 저 돈에 조국을 팔아넘기겠느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수사를 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번에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대위와 보리스의 SNS 대화 내용을 역시나 포착을 한 건데 보리스가 SNS에서 일 없습니다 같은 누가 봐도 북한 말투를 여러 차례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정황상
그 대위도 분명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란 걸 충분히 인지했을 거다라고 수사기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 또 뭐야? 이 보리스가 분명 어디에 소속이 돼 있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 소속이 돼 있냐 한번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 배후에 바로 북한 해커를 양성하는 북한 110 연구소가 있었어요. 어떤 연구소냐면 네. 라자누스라고 북한 해커 조직 기억나시죠? 네. 라자누스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이만갑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네. 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계좌에 갖고 있던 1조 원 이상을 해킹하려고 했다가 물론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네. 그 시도를 했던 조직 라자누스. 이 라자누스 뒤에 바로 북한 110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원 보리스도 뒤에 110호 연구소가. 아, 라자누스 소속이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대북 제재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외화가 필요한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외화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T 부대를 활용하는데 하나는 이제 해킹 이런 걸 통해가지고 외화를 버는 건데 작년에만 해도 6억 달러, 그래서 총 6년간 약 30억 달러를 벌었거든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외화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이게 외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이 뭐니 해가지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라고 해서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이 대위 같은 경우처럼 어떤 약점이 잡혔고 거기서 물리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기밀을 갖다가 또 적국에게 넘겨주는 이런 결과까지 나온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 정도에서 잡힌 거예요. 만약에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점점 더 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뭐 간첩선 타고 잠수함 타고 맞아요.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간첩 뭐 활동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중국에서 북한 내부에서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한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